아니, 기가 짧았다뇨.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십시오, 여러분들. 아, 진짜. 아, 좀 진지한 얘기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한테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진짜. 예? 방 분위기 전체를 좀 약간 무겁게 만들면서 좀 약간 진지한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아우, 진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아, 진짜. 아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전에, 이제, 진짜 큰 싸움이 났어요. 이제, 저기, 밖에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다 들릴 정도면은 엄청난 큰 싸움이었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경민 첫바, 이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경민 첫 번째, 그거였기 때문에, 저는, 감전동에 저런 큰 싸움은 여러분들 보기 드문 싸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려갔는데, 와, 역시, 사람은 마음을 곱게 먹어야 돼. 아니, 저희 가족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와, 나 진짜. 아니, 여러분들 원래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는 거 알죠? 예?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는 거 알죠? 와, 근데 저희 가족들이 싸우고 있는 거야. 우리 아빠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랑, 그 다음에 사촌 형님이랑, 소닉 닮은 그 사촌 형님 알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딱 내려갔는데 아니 뭐 싸우고 있길래 와 갑자기 이제 어떤 아저씨가 우리 사촌 형님한테 손 찍어말려고 하대? 이렇게 주먹 들대? 와 거기서 갑자기 개콩벌레지만 여러분들 개콩벌레지만 이제 속은 콩벌레지만 제가 이제 덩치로만 딱 이렇게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우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진짜로 예 솔직히 처음 봤을 때는 개포스잖아요 맞잖아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아저씨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지금 아직도 좀 약간 너무 죄송해가지고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개쌍욕을 했어요 진짜로. 예. 막 진짜 하지도 못할 말 알죠 여러분들. 예.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개쌍욕을 해버렸어요 진짜. 미쳤냐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돈 많으면 패라 했어요. 와 거기서 허세 나와버렸습니다 진짜. 예. 와 거기서 허세 나왔어요. 와, 나 진짜 개쌍욕했어요, 진짜. 그런데 왜냐면 내 가족이 갑자기 그 어떤 아저씨한테 손찍업 당하려고 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쌍욕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쌍욕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아빠가 말리더라고. 아빠가 니 그러면 안 된다면서 하는데도 눈가리가 돌았어요. 그때 진짜 솔직히 저는 눈가리가 돌았어요. 예. 나 진짜 사촌 형님이 이제 좀 진짜 뭐좀 사촌 형님도 이제 좀어 정말 좋아하는 형인데 뭐 손찍은 당하려고 하니까 눈가리가 돌아가지고 일로 오라고 죽여버린다고 돈이 돈 많으면 일로 오라고 진짜 개허세 와나 진짜 개허세 떨었어요 진짜 와돈 많으면 오라고 돈 많으면 오라고, 씨발, 죽여버린다고, 진짜로. 일로 오라고. 그랬는데, 싸우니,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크게 싸워졌어요. 이제, 동네 주민들도 막다 오고 이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제, 아빠가 올라가라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올라가라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오, 막, 데시벨을 들어보니까, 막, 더, 이제, 싸움이 크게 난 거지. 더 싸움이 크게 나가지고, 봤는데 오막 이제 막 손찌검도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 아빠가 부르더라고요 예그 싸운 이유가 이제 그 우리 골목 알죠 여러분들 주차장 예 주차장 여러분들 주차장 쪽에 알죠 거기에 이제 그술 취한 사람들이 예, 술 먹고 나서 막 소변 누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주차장이 앞에가 우리 사촌 형님,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집, 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인데, 거기에다 계속 오줌을 싸니까, 이제, 분식집 이모들 있죠. 예. 분식집 이모들. 분식집 이모들이, 아, 거기다가 왜 계속, 오줌을 싸고 그러느냐. 냄새 나게. 이랬는데, 니가 뭔데, 뭐, 여기 뭐, 감전 동장이라도 되느냐. 막, 이렇게 막, 시비를 건 거지, 아저씨들이. 아저씨들이 이제 시비를 이렇게 건 거지. 그래가지고, 아주머니가 이제 공경에 처하고 있는데, 이제 걷다 대고, 이제 우리 사촌 형님이 그걸 본 거야. 우리 사촌 형님 그걸 여보세요? 누구세요? 예, 잠시만요. 감질만 나게 하네. 예, 그래가지고 하던 말 계속 할게요. 아니,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아니 막 시비를 건 거지. 그 아저씨들이. 근데 한두 명인가 세명 있었어요. 예, 두 명인가 세명 있었는데 이제 그 광경을 본 우리 아버지랑 그다음에 사촌 형이 그냥 가만히 안 놔두지. 좀 약간 진짜 감전동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김두한 포스. 그런 포스 내면서 이제 실실 웃으면서 아니 그냥 경찰 부르면 되는데 왜 싸우냐면서 좀 약간 아빠가 비꼬았죠. 예. 아빠가 그냥 비꼬았죠. 아니 그냥 이런 놔두라고 이런 개 같은 애들은 이런 개들은 어차피 그 뭐야 자기 개 똥 오줌 못 가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담벼락에 싸는 거라고 그냥 경찰 부르면 끝나는 건데 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술 좀 먹으니까 이제 그 아저씨들이 이제 해까지 돈 거지. 돌아버린 거야. 이 새끼가 뭐 미쳤냐면서 이러니까 아빠가 좀 약간 좀 한 주먹 하시거든요. 예.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신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아빠가 그냥 웃으면서 가라고. 그냥 이제 좋은 말 할 때 가면은 좀 약간 그 포스. 도깨비 포스. 좋은 말 할 때 가면 살려는 준다. 이런 포스 내면서 갑자기 또 웃으시더라고. 아니 좀 약간 계속 비꼬시더라고. 난 비꼬는 거 나 깜짝 놀랐어. 와, 나 진짜 이거 충격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진짜 마지막에는 진짜 이거 주작 아니고 아빠 상대로 주작 치면 진짜 패드립인 거 알죠? 아빠 마지막 제일 비꼴 때 막 이것까지 했어. 진짜 쟤네들 개라고 이것까지 했어. 아 진짜 MSG면 저 죽을게요. 진짜로. 예. 아 저 정말이에요. 아니 아빠 상대로 이걸 왜 구라쳐요? 진짜. 예. 아 주작 아니야. 진짜라니까. 아 진짜. 아니 진짜예요. 내 만약에 MSG면 저 방송 접을게요. 진짜예요. 내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비꼬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저씨들이 이제 화가 난 거지. 아저씨를 화가 나가지고 아 니가 뭔데 뭐 감전동 뭐라도 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니가 뭔데 여기 오줌을 싸든지 뭔 상관이냐 니까 그러니까 여기 집 주인이다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좀 약간 깨갱 하더니 아니 그래도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뭐 나이 좀 약간 젊어 보이는데 어른한테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느냐 하니까 어른이면 어른답게 해야지 하면서 이제 싸움이 이제 엄청 커진 거야. 내려갔을 때는 그 상황이었어. 내가 갔을 때는 그 상황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 아빠는 못 건들고 만만한 이제 사촌형 옆에 있는 사촌형이 이제 키도 좀 작고 이러니까 사촌형한테 막 욕을 엄청 많이 하면서 막 때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 장면을 보고 내가 이제 죽고 싶냐면서 막 다 들어오라고 막 진짜로 욕 오시게 됐죠. 하면 안 되지만 아저씨 진짜 나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지만 가족이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내가 이제 욕을 너무 많이 했죠. 예,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더 그쪽에서 막 이제 막 때리려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빠는 막 계속 웃고 있었어요. 진짜 난 아빠가 그렇게 잘 비꼬는지 진짜 몰랐어요. 아 근데 제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아빠 모르는 사람이었으면은 제가 봐도 화났을 것 같아요. 제가 잘못은 했지만 와 나 진짜 비꼬는 게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아니 저 감전동 저기 길 한복판에서 나 진짜 개 흉내내는 거 보고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나 진짜로 정말 나 진짜 깜짝 놀래버렸어.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왔죠. 그냥 아빠가 그냥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계속 욕하라고 때리려면 때리라 이러더라고. 알죠? 그러면서 이제 때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약간 고수처럼 이렇게 좀 피하는 느낌. 그런 느낌 내면서 이제 욕하는 것도 다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경찰 그냥 아빠가 아 됐어 그냥 니들 이거나 받아봐 했는데 경찰서에 전화한 거를 바꿔주는 거야. 와, 그 사람도 얼마나 빡치겠냐, 진짜, 진짜 개빡치지, 진짜 완전 비꼬는 건데,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찰차가 왔는데, 경찰차가 한 대만 오면 되는데, 아, 우리 또 두치 누나가 112개, 아, 우리 또 두치 누나 또 112개 감사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 대만 오면 되는데, 세 대나 오는 거야, 세 대나 와가지고, 아니 진짜 경찰차 세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세대 와가지고 뭐 이렇게 경황 들어보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그쪽에서 잘못한 거니까. 근데 이게 진짜 소름 돋는 게 정말 이렇게 막 욕도 막 엄청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막 모든 사람들 다 패 기세였는데 경찰 오니까 깨갱깨갱 하는 거 보고 와 역시 사람은 정말 높은 그 거기에 있어야 되구나 라는 걸 진짜 깨달은 게 와 경찰 오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 진짜. 나 깜짝 놀래버렸다 진짜. 아니 경찰 오니까 아 뭐 한마
한마디도 못하더라. MSG 적당히 좀 쳐라고 하는데, MSG 적당히 치라고 하는데, 저 진짜 농담 안 하고, 이거 말하는 것 중에서 MSG 안 친 거 하나도 없는데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지구대 갔죠. 다 지구대 가가지고, 이제 경황 들어보고, 예. 그 사람들은 이제 좀 더 남고, 우리는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예. 우리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제 그냥 왔죠. 예. 왔는데, 아빠가 마지막에 이랬어요. 경찰 부르기, 이제 한 1분 전에. 너희들은, 똥 오줌 못 가리는 애들이니까 개다. 개나 마찬가지다. 개들이 똥 오줌 못 가려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지 않느냐.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예.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그 개 따라하는 거. 와, 나 진짜 그거 보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소름 돋았어요. 진짜. 와, 난 저거 배워야겠다. 저거 배워야겠다. 저거 비꼬는 거 저거 배워야겠다. 딱 이 생각했어. 진짜. 근데 그거 한 번 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두 번 했어. 처음에는 짖는 것까지 했는데, 두 번째는, 와, 그냥 다리를 들어버리더라고. 와, 나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진짜. 와, 나 진짜. 처음에는 짖는 것만 했는데, 두 번째는 다리를 들어버리더라고. 와, 나 진짜 배꼽에 터진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예. 아, 진짜. 아, MSG 아니라니까, 진짜. 그래가지고 아빠가 갑자기 이제 하는 말이, 너가 아무리 흥분해도, 너가 아무리 흥분해도, 안 좋은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어른들 다 있는데, 욕하는 건 절대 아니다. 아, 우리 에릭고 형이 또 백국에,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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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또 에릭고 형이 또 백국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너가 아무리 흥분해도, 어른들한테, 쌍욕하는 건 아니다. 전 솔직히 말해서, 완전 쌍욕했거든요. 예. 완전 쌍욕했기 때문에 좀 약간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을 이제 잠시 이제 못하고, 예, 지구대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본방에 보니까는, 맞았다. 아니면은 뭐 진짜 말리다가, 연루돼가지고 경찰서에 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으시던데, 예, 아닙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나 근데 깜짝 놀랐다, 진짜. 각종 뇌피셜이, 엄청 많이, 되더라고. 아, 우리 또 착한 이맨. 아, 우리 착한 이맨이 또 350개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또 제노가 또 백국에. 우리 또 제노가 백국에 진짜 농담 안 하고 딱 이랬어요. 니들은 개새끼들이랑 다름없다!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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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은 개새끼들이랑 다름없어! 와, 나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예. 아우, 또, 백국이 감사드리고요. 경민이 올킬한 거 봤어요. 예. 아, MSG 치지 말라고 하는데, 진짜라니까 그러네. 근데, 우리 아빠가, 좀 약간, 진짜, 사람 약 올리는 건, 진짜 좀 잘 약 올려요. 예.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야구장 썰은 많이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아빠랑 야구장을 진짜 많이 갔어요. 그때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야구공을 주우면은 아주라 아주라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야구공을 아빠가 잡았었어. 야구공을 아빠가 잡았는데 아주라 아주라 하잖아요. 근데 저 뭐 한 8살인가 9살이었는데 나한테 주면서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이러면은 그 야구공 안 줘도 되거든. 와, 나 그거 보고 진짜 아빠가 이때부터 와 진짜 소름 돋아 버렸습니다, 진짜. 와, 진짜. 와, 나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아빠가 좀 약간 진짜 개그 기질이 있구나. 응, MSG라고 하는데 말만 하면 MSG라네. 뭐 말만 하면 MSG라네. 뭐 니들은 뭐 맨날 속고 살았냐, 진짜로? 아,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뭐 마지은 방송만 계속 봤습니까? 예? 와, 그 당시에 MSG 그 당시에 저기 아주라 없었다라고 하는데, 아유, 진짜, 씨. 그냥 죽어라, 죽어, 그냥. 그 당시에 아주라가 왜 없었냐? 아주라는 뭐, 90년대부터 했던 건데. 와, 나 소름 돋아버리네, 진짜. 예? 닥치고 하율님이나 부르라고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저 솔직히 말해서 좀 술도 좀 땡기고 해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랑 진짜 술 먹으면서 좀 약간 수금 아닙니다. 절대 진짜 수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세요. 수금 아니고요. 술 먹방 하려고 하는데 양주 그때가 아니라 며칠 전에 사둔 양주 있지 않습니까? 예. 며칠 전에 사둔 양주 그거 먹방 하려고 하는데
환장하려고요. 어떻습니까? 예. 괜찮습니까? 그리고 2016년 1년 동안 여러분들 궁금한 거 싹 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거. 뭐 일단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수익 이런 거 그냥 싹 다 오픈. 그리고 이제 2017년에 어떻게 방송할 건지 뭐 이런 것들. 왜냐면 요즘에 이제 소통하면은 이제 막 루즈하다. 봉준아 컨텐츠 가자 이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솔직히 뭐 이런 시간 많이 없었는데 2017년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예, 좀 빨리 하려고 했거든요. 수익은 별로. 아 여러분들 밀정투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태경이 형님이 예, 멘탈이 부서졌는데도 내가 부르면 온대. 와 너무 고맙더라 진짜. 너무 고마워 솔직히. 너무 고맙다. 태경이 형 온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뭐 그 밀정은 여러분들 그 차질 없이 예, 준비될 것 같습니다. 역시 역행 가자고요. 무슨 역행? 아니 근데 여러분들 나도 정말 죄송한데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한데 저 이제 여자 팬 좀 관리할게요. 와 나 진짜 와 나 진짜 아니 저 여자 팬 좀 관리할게요. 저 이제 여캠들이랑 합동 방송할 때도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눈치 보면서 여캠들이랑 합동 방송할게요. 하하하 나 진짜 미치겠네. 나 진짜 아니 나 깜짝 놀랐네. 아니 여자 팬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진짜. 여자 팬이 어딨어 여자 팬이 어딨어라고 하시는데 아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여자 팬이 왜 이렇게 많은 거냐. 나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그 이제 달력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신청한 거 여자가 20명 넘어요. 진짜 MSG 하나도 없이 여자가 20명 넘어요 진짜. 근데 이게 뭐 낚시이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왠줄 알아요? 자기 휴대폰 번호랑 그 다음에 자기 주소까지 다 적고 20명 넘어요. 사칭 아니고요. 어머님 아니고요. 이모 아니고요. 남친 아니고요. 정말로 레알 리얼 팩트 레알 반박 불가 진짜. 근데 소름 돋는 거 거의 다 부산에 살아 진짜로.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봉순이 있으면 저 보고 싶어요. 감전동 121-77번지 2층 오면 양주 한 병 따라 드릴게요. 양주 한 잔 따라 드릴게요. 아, 나 진짜. 여러분들 이제 저 하나 말씀드리는데 뭐 창현 형님, 남순 형님, 세아 형님처럼 저도 여자들 좀 관리할게요. 여자 팬분들. 여자 팬분들 좀 관리할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네. 여자 팬분들 좀 관리할게요. 진짜. 아, 나 이렇게 진짜 나 몰랐어요. 진짜. 예. 네. 저 이렇게 인기 많은 줄 몰랐는데 저의 매력 알거든요. 아는데 여자들이 나의 매력을 이렇게 빨리 찾을 줄은 몰랐어. 진짜. 아, 나 진짜. 여러분들 오늘 좀 약간 시청자 수 신경 안 쓰고 어차피 오늘 18,000명 넘게 찍었기 때문에 예, 시청자 수 신경 안 쓰고 양주 먹방 좀 진솔한 양주 먹방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진솔한 양주 먹방. 예. 뭐라고요? 나더라 걍 저러다가 상처 받아봐야 정신 차린다. 인터넷 헐크님 제가 상처 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저는 민서뿐인데요. 너는 상처 받을 여자도 없잖아. 아, 나 진짜 씨 소름 돋아버리네. 아니 근데 소름 돋았어요. 저도 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와 저 어저께 오메키 형님이 선물로 준 진동칫솔 전동칫솔인가요? 진동칫솔인가요? 예 네. 그거 썼거든요. 피바다 됐어요. 와 아니 그거 왜 쓰면 왜 피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그거? 예? 네? 그 여러분도 피나요? 피 존나 나던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피바다 나던데요 진짜?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호가 봤는데 나 은호도 막 깜짝 놀랐어. 아니 흥민이가 맞다 흥민이가. 아니 전동 칫솔로 이렇게 했는데 제 손에 피가 다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와 씨발 이거 뭐야 했는데
입안에 피가 막다 나는 거야. 처음이라서 그렇다고요? 잇몸이 약해서? 잇몸 관리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아씨, 이거 좀 약간 무랄라하네. 지금 한번 해보자고? 아니, 근데 지금 한번 해보면 해볼 수 있는데, 보고 싶어요, 그걸? 아니, 그걸 왜 보고 싶습니까? 나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와, 어저께 피 나는 거 보고 좀 약간, 예.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좀 약간 안 되겠다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아니, 진짜, 27년 동안 살면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진짜로. 어저께. 예. 아니, 근데 제가 뭐, 진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아니,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유도가 아니라, 아, 유도 맞죠? 아니, 제가 한 말은 아니니까. 아니, 근데, 굴구리 형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탑20 받으면은, 일단은, 열흘 들어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 그건 일단 둘째 치고, 제가 공지 남겼을 때 베스트 댓글이, 방송켜라, 봉준아, 열흘 갈 테니까. 아니, 그렇게 쓰셨는데, 굴구리 형님이 갑자기, 깜깜무소식이네? 아, 나 진짜. 아니, 여러분들. 나 진짜. 형님. 아니, 이거는 제가 뭐, 진짜, 유도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아니, 형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이제 열흘을 단다고 하시길래. 예. 홍춘이 형님 어서오세요, 형님. 홍춘이 형님 어서오세요. 형님, 오랜만이십니다, 형님. 예. 홍춘이 형님 어서오세요. 홍춘이 형님, 잠시만요. 오해하실까봐 하는 건데,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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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합니다. 형님,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해요. 형님. 형님, 진짜예요. 예. 정말로. 믿어주세요. 형, 저 믿죠? 따랑해요. 진짜. 형님, 따랑해요. 형님, 우결 바로 갈게요. 예. 근데, 저기 그 뭐야 일정이 안 맞았어요 진짜로 형님 바로 갈게요 뭐라고요 봉준 연봉 아니 형님 연봉할 때에 연봉이 이응이지 연봉이 뭡니까 형님 진짜로 와나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형님 정신 안 차려요 연봉 뭐예요 이게 아나 진짜 봉준 연봉 3억이면 세금이 1억 2천 정도 낼 건데 어쩌냐 세부 사항 의논해 예? 세금 1억 2천이라고요? 아 우리 또 두찌 누나 1 더하기 1은 펑듀리 2 더하기 2도 펑듀리 3 더하기 3도 펑듀리 33개 감사드립니다. 예. 아 진짜로? 아 근데 여러분들 저는 잘해요. 예. 4 더하기 4도 펑듀리 44개 감사합니다. 예. 너 5월에 얼마 냈어? 아 형님 근데 이런 거는 뭐 말해도 되는 거예요? 홍춘이 형님? 홍춘이 형님 뭐 5월 그 종합소득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다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들 술장 좀 일단 술상 좀 일단 차려올까요 여러분들? 예. 술상 좀 차려올까요? 잠시만요. 예. 아 우리 또 두찌 누나 오 닭이 오더 펑듀리 54개 감사합니다. 예. 아야 술상 차려올 때말 돌리는 게 아니라 바로 말해줘. 바로 말해줘. 바로 말해줘. 나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게 뭐 저기 그 뭐야 못 말할 거라고 그냥 말하면 되지 뭐. 여러분들 저는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예. 경찰서 가기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 세금 이런 거안 내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반해요. 제가 뭐그 그분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예, 세금 안 내고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으기 뭐한데 오늘 좀 비싼 양주 좀 먹을게요. 예. 오늘 비싼 양주 좀 먹을게요. 진짜로. 오늘 이거 깔게요. 예. 아시겠죠? 오늘 비싼 양주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 진짜.
아버지 드려라고 하는데 죄송한데 아버지 이런 싸구려 양주 안 먹어요. 발렌타인 15년 상 이상만 먹어요. 예. 아, 나 진짜. 예, 다이어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다이어트 오늘부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 점심에 방송 은호 방송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은호랑 같이 헬스 등록하는 방송 하니까 내일 점심에 들어오세요. 한 2시 반쯤에 할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내일 점심에 예, 2시 반. 근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등록만 하지 운동은 안 해요. 일단 등록은 할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등록은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시작이 반이야. 맞잖아 그거는. 시작이 반이야. 모든 일에 여러분들 시작이 반이에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반만 해도 성공한 인상이다. 전 진짜 반만 하는 인생이 될 거기 때문에. 예.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이런 말씀 드리기 많은데 이렇게 양주 먹고 이럴 때는 진짜 아 옆에서 타주는 애가 있어야지 좀 약간 술맛이 좀 들어가고 그러는데 아 좀 아쉽긴 하네요. 예. 아, 그리고 민서랑 솔직히 말해서 술 한잔 하고 싶네요. 요즘 민서랑 카톡도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안 맞아서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카톡도 잘 안 해요. 하루에 카톡 한 두세 통 하면 많이 하는 편? 진짜로. 그리고 어제 놀란 게 민서가 어제 내 차 빌려갔거든요. 자기 차 운전 연습한다고. 근데 그거 나 몰랐어. 방송하느라고. 와, 나 진짜. 아니, 나랑 그게 안 맞아요. 예. 그 시간이 아예 안 맞아요. 그러니까 민서는 일할 때 폰을 못 보거든요. 예. 아직 연락이 안 돼요. 점심시간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걔가 이제 뭐 아침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8시, 9시쯤에 일이 끝나요. 그럼 난 8시, 9시에 일 끝날 때는 내가 방송하고 있으니까 아예 카톡이 안 되지. 나는 그리고 방송할 때 난 카톡 안 하잖아. 아예. 그러니까 아니 안 된다. 그러다가 헤어지는 거라고요? 새끼들 말이 존나 심하네 진짜로. 아, 나 진짜 씨. 잠시만요. 방제 좀 바꿀게요. 여러분들 오늘 진짜 봉빠기로서 궁금한 거 있는 것들 다 말씀해 주세요. 진짜로. 예. 아니 민감한 것까지 다 얘기할게요. 막말로 진짜 첫사랑까지 다 얘기할게. 진짜 첫 경험까지. 아, 죄송합니다. 예. 19분 걸었어요. 예. 이거 한 칸 이렇게 끌게요. 이게 더 낫죠? 예. 한 칸 끌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아, 맞아. 세금.